2022년 새해 증시가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증권 파생상품 시장 개장식에 대선 후보자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 현장에 이지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새해 증시가 개장 신호와 함께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늦게 개장된 새해 첫 거래일의 주식시장은 장중 내내 차분한 분위기였지만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커 보입니다. 오늘 오전 진행된 증권 파생상품 시장 개장식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참석해 일제히 한국 증시가 저평가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자본시장의 정상화는 국부를 늘리는 일이라며 코스피 5000 시대의 현실화를 강조했습니다. 결국 성장성과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춰서 우리가 앞으로 3000 시대를 이미 도달했지만 4000 시대를 넘어서서 5000 포인트 시대를 향해 가는 그런 원대한 대장정이 현실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강력히 규제해 국내 증시가 재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 지배 구조의 불투명성, 회계 처리의 낮은 신뢰도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또 해외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장기간 투자할 수 있도록 선진 시장에 걸맞는 자본시장 또 외환제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유력한 대선 후보 외에도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윤재호 국회 정무위원장, 고위그룹 샤이니의 온유 등이 참석해 올해 자본시장 선진화의 원년을 기원했습니다. 특히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세부적인 발전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거래소는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제도 서비스를 선진화하고 IT 인프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투자자들이 거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나날이 진화하는 투자자들의 니즈에 맞춰 다양한 신규 투자 상품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7년째 고배를 마셔온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재추진도 이슈화되고 있는 만큼 올해는 국내 자본시장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올해는 이민년, 검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호랑이의 용맹한 기운을 받아 코스피도 올해 또 한 번 새로운 역사를 쓰길 기원합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이데일리 TV 이지혜입니다.